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와 낙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이면 응답받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큰 통곡과 기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기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싱겁게 시작해서 싱겁게 끝나는 전쟁은 없습니다. 생사를 걸어놓은 투쟁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마귀와 악령들과 한판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힘들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너무 힘에 부딪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기도가 힘든 이유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3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외로운 사람 아닙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 외롭게 되었으니 부호가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지요. 남편이 있을 때 힘이 있지 남편이 없으면 힘이 없지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주위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근데 이 기세당당하고 어마어마한 권세와 위엄을 가진 이 재판관에 비해서 과부란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고 도저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과부가 재판관 앞에 나가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부는 재판관 앞에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런 간청을 했습니다. 과부라서 힘이 없고 도울 자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바라니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는 대단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호소할 데가 없어 이 무지막지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호소에 대한 재판관의 태도는 아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 와서 내게 부르짖냐 귀찮게 완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막막하여 주먹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답답함을 갖게 될 때가 많지요. 마치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오는 그런 심정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기는 꿇었지만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할 때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짐이 무겁고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비유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좌절되고 절망이 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과부에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과부는 과감하게 재판관에게 나와서 자기의 간절한 마음의 호소를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와도 도저히 우리 상상으로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체제이실지라도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절대 무관심의 벽에 부딪힌 과부의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두면 모르겠는데 아예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응답도 아니하고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절대 절망을 뚫으려는 이 과부의 심정을 보십시오. 이 과부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절망에 부딪혀서 그 절대 절망을
꿰뚫고 나가려는 이 과부의 태도에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 재판관에게 나올 때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인생은 살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큰 변화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응답 안 해주면 그뿐이고 응답해주면 좋고 막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인생을 살겠다면 이러한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과부가 자기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할지라도 그가 이 재판관에게 나가실 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인생은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과부라 짓밟히고 무시하고 멸시받는 인생은 살지를 않겠다. 많은 병든 자들이 제게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는데요, 내가 44년 동안 가만히 살펴보고 비교해보니까 하나의 공통된 응답받는 사람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병들어 온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겠다, 그냥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좋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주여 낫게 주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 병에 짓밟히고 끌려가지 않겠다, 더 이상은 이런 인생은 살지 않겠다, 나는 각오하고 단호하게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내가 몸부림치고 부러지어 죽더라도 나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비참한 인생은 살지 않겠다, 나는 새로움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은 다 고침받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얼마나 피맺힌 간절한 호소를 했겠습니까? 큰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얼마나 애쓰고 힘을 썼기에 그 피하에 모세혈관이 트여서 땅구멍으로 피가 솟아올랐지.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너무 시끄럽게 기도한다,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요사에는 안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왜? 답답하지 않으니까 통성으로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은 피맺힌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답답한 사람이 많이 찾아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은 사람은 평안하고 좋은 데 가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피맺힌 호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을 때 이와 같은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지 수 없는 좌절과 낙망의 언덕을 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련과 고통을 단호하게 참고 나가면 우리에게 승리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듣고 거기에서 교훈을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불의한 재판관이 손을 들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하고 모른정하고 무정한 재판관이 어떻게 손을 들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 과부가 얼마나 마음에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하고 나왔지 않느냐. 주님이 너희들도 내게 와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단호한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하고 나오라. 다리를 건너왔으면 다리를 태워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응답 받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비장한 각오를 하라. 결단을 내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용조용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스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아예 그냥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지칠 줄 모르게
조금 기도하다가 그만두면 합니다. 봄이 오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눈슬이 치는 겨울이 와도 아예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 맹렬하게 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말하기를 밤중에 한 친구가 이웃집에 와서 대문을 두들깁니다. 그건 누구요? 아, 이웃집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왜요?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떡 세 덩어리를 내가 빌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떡이 없어요. 아니 여보시오, 지금 문을 다 닫고 애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서 지금 줄 수가 없어요. 날 밝은 날에 오세요. 그러나 이 친구는 아닙니다. 지금 내게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떡 세 덩어리가 필요하니 지금 떡을 주세요. 난 지금 일어나서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물러가지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대문에서 대문을 들으면서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나중에 답답하니까 마음에 한 소린 소리 떡떡떡떡떡떡떡떡. 한 서는 기도에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형용사가 수식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 그렇게 기도하죠. 정 답답하면 외마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외마디 소리. 떡을 주세요. 떡떡떡떡. 병을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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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을 고쳐주세요.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다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저렇게 고함을 치는데 애들 다 깨어났지요. 자기도 잘 수 없지. 애들이 아버지 빨리 가서 줘야지. 못 자겠단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불을 켜고 보기나 떡 세 덩어리를 들고 나가서 당신이 내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준다. 빠져가. 가거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붓땜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강청한다는 것, 막 간절히 무난 서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여기에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맹렬한 기도를 말합니다.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들기고 맹렬한 집중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낭망을 포기한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경에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구에 제자들 데리고 휴가를 갔는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뛰어나왔습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병들었으니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무관심했습니다. 아예 들은 채만 지었습니다. 계속 따라와서 부르짖다가 안 되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 붙잡고 주님께 말씀해서 제발 우리 딸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이 여자가 너무 부르짖고 따라오니 주님 좀 고쳐서 보내주시지요.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 이외에는 오지 아니했다.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아니했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병 고치고 하지 않는다. 그 제자들이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직 이방인의 때가 안 왔대요. 당신들에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없답니다. 이쯤 되었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 주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엎드려서 주여, 내 딸이 흉하게 병들었사오니 고쳐주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까?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이 개사람아 물러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 말 들었으면 뭐 어쩌고 어째 개라고, 내가 뭐 안 낳았으면 안 낳았지 해도 두고 보자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은사를 들었죠. 그것도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본인에게 직접 들었으니 뭐 도저히 응답받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개라고도 말씀하신, 개에게는 자녀에게 줄 때는 안 준다고 했으니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부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르보는 게 여인이 머리를 주 아래 엎드려서 옳소이다 주님, 나는 이방 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개들도 자녀의 밥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했으므로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나니라. 와,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스르보는 게 여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말에 의해서 감동되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냐고,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서까지라도, 개로 취급받으면서까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끝까지 부르시어 응답을 바라는 그와 같은 낙망을 포기한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너희들을 그대로 두겠느냐.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태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같이 이렇게 몰인증하고 무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거의 태가신 자리이십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태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태가셨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물건 태갈 때 여러분 어떤 거 태갑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물건을 태가는 것입니다. 옷을 태갈 때 좋은 옷을 태가는 것입니다. 음식을 택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택합니다. 왜 여러분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거나 그냥 쓰레기 때문에 뒤져서 바구니에 집어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택하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쯤 되어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재판관은 못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를 좋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면 하나님 반색을 합니다. 아이고 오느냐, 아이고 반갑다, 잘 왔다.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훈훈합니까?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니?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내리사랑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봤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거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 위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그만 집어치우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과보처럼 봄이 오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도 간절함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라고 말했습니다. 밤낮 부르짖어라.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나와서 막 의리왕을 부려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간절함이 없이 부르짖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보십시오. 오라버니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와서 돌을 옮겨 놓아라 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겁이 나서 돌을 옮겨 놓으려고 안 합니다.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을 죽어 주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눈을 딱 바로 뜨고 마르다를 바라고 마르다야 내가 내게 말하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절대 절망해서 믿음을 가져라. 우리 인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 무덤에 들어갔다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썩은 냄새가 난다 그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는